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주제는 바로 이 강도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강도에 대한 계산법. 이 강의는요, 특히 중급자 혹은 상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강도에 대한 계산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강도에 대한 계산법이 어떻게 보면 강도일 수도 있지만 테니스 전체적인 부분 계산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런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티칭이 모든 티칭을 사실 테니스 티칭뿐만 아니라 모든 티칭이라는 건 이런 운동 스포츠는 이 수학 공식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 공식을 여러분들께 비유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나 덧셈과 뺄셈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학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뭔가 좀 거창하게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도에 대한 계산법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강도에 대한 계산법 단순합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저희 데디몽키가 했던 강의 중에 이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복원력 강의를 보시고 또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상대와 랠리를 하거나 게임을 하실 때 상대가 강하게 쳤는데 내가 다시 나도 강하게 치면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현재의 낮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대가 강하게 쳤을 때 나도 강하게 친다는 것이죠. 저는 100이 맥스일 때 상대가 70으로 치면은 내가 100으로 보내고 싶을 때 나는 30의 정도의 힘만 만들어서 100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가 70을 쳤는데 내가 80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100이 맥스인데 그러면 아웃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상대가 30으로 쳤을 때 내가 100으로 보내고 싶다면 나는 70의 정도 힘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디몽키와 랠리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데몽과 랠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데몽이 공을, 그죠? 한 힘을 한 40-50%, 한 50% 정도의 힘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데몽이 50% 정도 힘을 줄 때는 나도 50% 힘을 줘서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좀 뭔가 파워풀하게 공을 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데몽이 한번 때려봐 주실래요? 데몽이 80을 쳤는데 나도 80으로 치면은 이렇게 지금 방금 뒤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좀 타이밍적으로 좀 운이 좋아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죠? 저기서 80이라는 힘을 줬는데 나도 80을 때리면은 160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에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저기서 80을 쳤을 때 내가 20의 정도의 힘만 줘도 100의 힘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임팩트에 이런 여러 가지 탑업과 스윙에 대한 그런 이질감 없는 스윙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요. 한번 보시죠. 자, 랠리를 하다가 데몽이 80%의 힘을 줍니다. 자, 데몽님 80%의 힘 한번 줘보세요. 다시. 자, 80% 줄 때 나는 20으로 쳐도 지금 공이 약합니까, 여러분? 자, 한번 세게 때려주세요. 다시. 그죠? 저렇게 때려도 나는 20%의 힘으로도 충분히 데몽이 저렇게 힘을 줘서 때린 것만큼의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강도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 거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티칭을 하면서 레슨 하시는 분들 중상급자도 많이 봐왔고 초급자도 많이 봐왔지만 내가 게임이라는 플레이는 내가 승률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높여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80으로 쳤을 때는 나는 20 정도의 힘으로 뭔가 그 상대가 찾는 공의 힘에 복원력을 이용해서 나의 스윙의 복원력을 이용해서 템포 타이밍 조절만 잘 되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공을 세게 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80을 쳤는데 나도 80을 쳐서 뭔가 강하게 치려고 하면 그 계산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코트장에 나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아, 이래서 이게 부드럽게 치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쳐서 공이 뭔가 힘있게 날아가구나. 그리고 우리 대몽이 강의했던 그런 보건력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높아지실 겁니다. 네. 상대가 치는 거, 세게 치는 걸 나도 맞받아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오늘처럼 이런 숫자로 비유해서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타이밍적으로나, 그 다음 뭐, 그래 힘을 주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보시고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